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저희 새 앨범에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쁜 기사 많이 써주세요. 네, 아까도 멋진 포즈로 사진 촬영했던 B씨였고요. 안녕하십니까, 비데스 정국입니다. 이렇게 기자님들이랑 얼굴 마주보면서 간담회를 하는 게, 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라고 지금 다들 지금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입모양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대답을 네.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총괄적인 비주얼 부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준 친구가 이제 B예요. 예. 그래서 B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번 새 앨범의 비주얼적인 설명은 비주얼 총괄을 맡은 B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주얼 총괄을 맡으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게 많이 됐는데 아미분들이랑 멤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주얼 총괄을 맡은 B씨의 자화자찬을 잘 들어봤습니다. 컨셉 포토 사진 이제 미리 공개가 됐으니까 저도 봤는데 말이죠. 같은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클래식을 많이 좋아한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특히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 네. 연주도 많이 찾아본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 앨범 준비하는 과정에서 클래식 연주나 음악이 도움이 많이 됐는지 어떤 영감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곡 작업에 참여한 블루 앤 그레이 3번 트랙이고요. 디스코 팝 포킹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들어간 팝 발라드 장르입니다. 디스코가 아니라요. 그 어쿠스틱 팝 발라드 장르입니다. 그 내면의 우울한 감정과 불안한 감정을 블루 그리고 그레이로 색깔로 표현을 해서 가사를 써봤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B씨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집중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5번 트랙인 잠시라는 곡은 방금 B가 말했던 레트로 팝 디스코는 이 곡에 들어가는 장르고요. 레트로 피고존 뮤직비디오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정국 씨가 감독으로 또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독님,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감독님이라기에는 아직 너무 많이 쑥스럽고요. 그냥 이제 평상시에 영상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뮤직비디오를 맡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저희한테도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깜짝이야. 자, 미국 보그 아미나칸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각자 성취한 개인적인 목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새 앨범에서 비주얼 담당이 처음이라서 자료도 막 모으고 또 자료 모으면서 아미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번 앨범을 계기로 제가 약간 이런 거에 좀 재능이 좀 있구나 느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재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제가 말하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예. 너무 잘 모으고 너무 잘하고 말을 끝까지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도 마무리는 해주셔야 되는 말을 끝까지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도 마무리는 네. 아무튼 저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또 흡족하고 우리 지켜보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만족하시면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네. 멤버분들이 인정했어요. 네. 아 끝인가요? 아 예. 네,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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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인사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수고하신 우리 멤버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 멤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각자
각자 개인만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장르, 이게 더해져서 이제 각자 개인의 곡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듀엣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정국이님, 그리고 진님, 그리고 이제 뭐 제이홉님 이렇게 해서 이제 데자브라는 곡이 이렇게 완성되어서 해봤습니다. 네. 아, 비씨님 호칭을 하나로. 예. 저, 네. 아, 비씨, 자매비입니다. 네. 데자뷰가 아니고. 데자뷰가 아니고. 네. 많이 섭섭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